운명 나야의 주인공은 차였습니다. 브이앱을 저번에 여기서 했잖아요. 제 방 붙박이장 앞에서. 근데 가로로 하고 싶었거든요. 거치대가 있는데 이렇게 발음이 안 돼. 지읒이 안 돼. 지탱하는 부분이 고정이 잘 안 돼요. 영상 통화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뾰루지 같이 막 엄청 올라온 건 아닌데 약간 아플랑말랑 해가지고 제가 염증 주사를 맞았는데 약간 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나름 조금 느낌 있지 않아요? 제가 점이 진짜 없는데 오? 제가 진짜 점이 없는데 원래 약지 손가락 하나에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어 갑자기. 작별 인사도 못했는데 점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Your hair 예쁘다? 이 헤어 이름은 덜말린 헤어. 아직 축축 헤어.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약간 진지한 고민입니다. 인스타 아이디를 바꾸고 싶어요. 메리트가 없는 느낌이랄까? 의미도 좀 없는 것 같고. 나 엄지니까 그냥 UMJI로 만들고 나는 숫자 5를 좋아하니까 M 다섯 개 넣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들었는데 점이랑 짝대기가 없는 아이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제가 브이앱 하면 또 그 얘기가 있을 것 같았어요. 레몬 얘기가. 레몬이 있어요. 있는데 타이밍을 못 잡고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레몬이 이거 봐봐요. 그 자그마치 언제 녹음을 한 거냐면요. 이거는 2020년 4월 21일에 생성으로 돼 있네요. 언젠가는 올라가는 거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앞에 좀 들려달라고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까지. 이거를 이렇게나 기다리고 좋아해 줄 줄 몰랐어. 정말 너무 고마워요. 언니 열대야 시작할 때 손버릇 알아요? 저도 봤거든요 그거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의식하지 말고 해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무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식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멤버들께서 요즘에 가끔 좀 공연하고 행사하고 리허설하고 이랬잖아요. 그때 멤버들이 이거 앞에 안무 알지 이거? 하고 막 약간 장난으로 그렇게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도 멤버들 이거 안 까먹었죠?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지 몰랐는데 되게 꾸준히 했더라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뭐야 이거 예원아 나 대표인데 그 타이틀 제목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신종 사기 요령인가요? 귀엽구만. 이번 4번 트랙 좋던데 제목이 뭐였더라? 진짜 짓궂어. 4번 트랙? 잠깐만요 문제 좀 볼게요. 아 이거구나. 4번 트랙은요 여러분 제목이 영문이네요. 끝. 아 하나 더 줄게요. 아 4번 트랙이 제목이 알파벳 수가 가장 많은가 했는데 5번 트랙이 제일 많네요. 한 글자 차이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어떡해 나 너무 짓궂은 것 같아 나도. 어떡하지 미안해. 배터리 몇이냐고? 잠깐만. 그러면은 언제 꺼질지 모르니까 아름답게 여자친구의 부르잠을 들으겠습니다. 오우 너무 커. 이거 끝나면 핸드폰도 잠드는데. 눈이 잠시 감았다 떠도 파트다 이제.